어우 야, 3시 50분인데 이제 점심 한 끼. 아, 두 끼째구나.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식사시간 제대로 못 챙겨. 그러니까 지금 점심이 3시 50분이면 벌써 세 끼 정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. 어? 정신 안 차릴래? 실제로 머구리를 하는 분이에요. 근데 머구리가 뭐예요? 이렇게 잠수복 같은 데다가 투구 같은 헬멧 이렇게 잠궈서 물에 안 들어가고 여기 호수 이어서 배에서 산소 집어넣어주고 물속에서 작업하는 사람. 아하! 아, 네네. 그... 당신 가게는 물회 전문점이죠? 전복 물에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전복 들어간 거. 전복 다 먹지? 저는 먹는데 선배님 전복 드세요? 아아 아, 맞아. 저희 주문 좀 할게요. 입이 짧으니까. 아 저희 오늘 간단하게 먹고 갈 거라 전복 모듬 물회 하나랑요, 광어 물회 하나랑요, 성게 미역국 하나 이렇게 세 개 주세요. 빨리 먹고 빨리 가자. 그러면 또 성공할 수 있어. 점심이 다섯 개, 저녁까지 6개, 7개, 칙소 8개, 하나는 뭘로 하지? 39개 하려고. 33개. 그거 기계 잘 안 되죠? 잘 돼요. 잘 돼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서피디가 못 먹으니까. 맛있어 보이지? 여기는 물회 집중에 가장 유명하지. 원래 봉포에 여기에 하다가 분점이 속초로 옮겨왔지. 그리고 여기 분점이 다시 생긴 거야. 물회 집중에 이런 뷰 가진 데가 없을까? 이쪽으로는 해수욕장, 저쪽으로는 바다. 뷰가 너무 좋고, 그리고 이 집은 뭐 워낙 유명해. 어떻게 보면 비싸다? 근데 이렇게 많이 줘. 전복 두 마리에 멍게, 문어. 아, 이 물에는 진짜 이 해산물 얼마나 싱싱하냐, 그리고 얼마나 푸짐한 게 중요하냐, 이것도 중요하지만 양념,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간도 딱 좋고 맛있게 잘해. 어우 야, 3시 50분인데 이제 점심 한 끼. 아, 두 끼째구나.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식사시간 제대로 못 챙겨. 그러니까 지금 점심이 3시 50분이면 벌써 세 끼 정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. 어? 정신 안 차릴래? 바닷가 와서 저 더운 데서 절고 있는 거보다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물에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냥 아우 살 것 같지. 가족들이하고 그리고 아직도 머구리를 해. 실제로 머구리를 하면서 광어를 그만큼 줄 수 있는 게 양식장까지 직접 한다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유튜브 처음으로 사람 있는 데서 해보는데 그게 맛있다.
봐봐, 이게 다 회야. 이만큼이. 오. 회 완전 좋아. 밖에 경치가 좋으니까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밖을 자꾸 보게 되네. 이 물어가 해장에 좋아, 해장. 맛있어. 어우, 오늘 너무 먹는데?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나처럼 다섯, 여섯 끼 먹으면 큰일 난다. 이 중에 취향에 맞는 걸 골라주시라. 그렇죠. 오늘 갔던 가게들은 거의 뭐 형님들 소개시켜주고 싶은 가게? 진짜 괜찮은 가게들이야. 여기 관광지에 와서 제대로 한 끼 먹을 수 있고 이게 진짜야. 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진짜야. 야,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냐? 왜 이러냐? 어? 숟가락만 쥐어주면 이러냐? 멍게. 거기는 저희가 아는 해산물 다 들어갑니다. 어우, 전복. 아, 올해는 내가 짱이야. 근데 많이 먹으면 매콤해.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매운 거 가시라고 한 입씩만 먹어봐. 맛만 봐. 어? 나도 성게미역국을 좋아하거든. 어우. 물에가 살짝 매웠거든? 와, 이게 싹 가셔지네. 성게가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니네. 어, 꽤 들어있어. 꽤나 어. 푸짐해서 좋아, 여기. 이게 두 개는 완벽한 조합이야. 그치? 매운 거 싹 좋아. 어? 그치? 나는 지금 뭘 잘 골라 먹은 것 같아. 뭐가 거의 없어. 뭐 여기 물의 맛집 워낙 유명한 데고 변함없이 맛있고 푸짐한 것 같아. 본점이나 여기나 줄 서서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아. 그래서 그런 시간만 피해서 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. 뭐 야, 물회가 23,000원이야? 뭐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는데 이걸 먹어보고 안에 재료가 들어간 거 보면 절대 비싼 집이 아니야. 물회집 중에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넣어주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강원도나 속초나 뭐 양양 쪽 놀러 오시면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가게 아닌가. 물회로는 가장 좋아하는 집. 다섯, 여섯 번째 집에서도 또 약속하게 할게. 잘 먹겠습니다. 아, 내가 오늘 공복이 길었나 봐. 3, 40분씩 쉬는 게 그런 쉬는 시간 없이 달렸어야 되나 봐.
시간이 너무 길었죠. 먹는 건 10분인데 어떡하냐? 그렇다고 뭐 천천히 먹을 수도 없잖아. 분량은 알아서 만들고 이번엔 배터리가 많이 남았다.